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낙폭 과대에다가 경기 침체하고 거의 무관하죠. 오히려 경기 침체가 되면은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더 좋아진다. 그렇게도 볼수 있죠. 무관 또는 이득.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 모멘텀이 아주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하반기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40%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영업이익률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뭐 하나 밀리지가 않습니다. 뭐 하나 지금 밀릴 만한 부분이 없죠. 정말로 매력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춘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마치 피난민들처럼 셀트리온 쪽으로 돈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돈들이 이제 이렇게 막 몰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몰려오면 이 갑자기 왜 이렇게 돈이 몰려오지 하고 겁을 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갑작스럽게 그동안에 아주 강력한 패배 의식에 젖어 있죠. 우리는 안 돼. 셀트는 안 돼. 얘는 무조건 안 되는 기업이야. 안 돼. 되려고 하면 곰매가 나와서 갖다 때리고 JP 신한 연기금이 계속해서 끌어내리더라. 그러고 지금 이게 도대체 몇 년째 이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좀 오른다고 하면은 얻어맞고, 오른다고 하면 얻어맞고, 오른다고 하면 악재, 또 호재가 나오면 곰매들이 내려치고, 이런 부분이 아주 잘 학습이 되죠. 특히는 이제 학습 효과가 좋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 아주 약삭 빠른 사람들, 센스가 있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돈이 몰려오는 부분을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캐치하지 않고 엉뚱한 부분을 캐치를 할 수가 있죠. 아, 얘는 올라가면 내리더라. 올라가면 내리더라. 그런 쪽으로 지금 바이어스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돈이 이제 이렇게 막 몰려오죠. 몰려오게 되면은 그동안의 패배의식이 아주 잘 쌓여있기 때문에 뇌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얘는 안 되는 기업이야.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렇게 많이 올려준다. 그럼 또 내려갈 텐데 팔아야지.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아. 그렇게 이제 스스로에게 내가 지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지시를 할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센서가 이제 잘 작동을 해서, 아,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이 정도 올라간 적을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야, 이만큼 올라갔으면 또 내려올 거야, 이거. 또 내려올 거다. 어제 분위기 봐봐. 저렇게 안 좋은데. 근데 얘는 멀쩡하게 잘 버텼어. 잘 버티고 나서 낙폭 과대주도 올라간다 그래서 얘가 뭐 올라가겠어? 얘는 못 올라가. 지금까지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올려주면 감지덕지지. 또 내려갈 걸? 팔아야지, 이 정도면. 오케이, 팔았어. 요렇게 된다는 거죠. 또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야, 잘 참았다. 내가 잘 참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 10시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 거의 고점이더라. 10시 여기죠. 여기. 자, 여기까지 가면 고점이더라. 난 무서워.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온다고? 야, 너무 많이 올랐잖아. 매도. 다른 낙폭 과대 종목들도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데 얘는 내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고? 에이, 말도 안 돼. 10시가 되면은 또 내려갈 걸? 신데렐라처럼 10시만 되면 집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다. 그런 또 마음이 들겠죠. 매도. 그러고 이제 또잘 견뎠어. 잘 견뎠죠. 쭉 올라.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야, 이제 이렇게 막 뭐야 이거? 막 흔드네. 막 흔들어서 은봉이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그렇지. 나는 이렇게 잘 견뎠어. 잘 견뎠고 이제 이렇게 크게 밀리는 거 보면은 은봉이 길게 나온 거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최고치 다 왔다. 매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고 또 올라가죠. 그러고 네, 다시 한번 이제는 끝이 났구나. 매도. 근데 또 올라가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 돈들이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돈들이 다 몰렸죠. 지금 뭐 전부 다, 짐 싸가지고 이쪽으로 다 몰려있죠. 어디 이제 지금 이런 곳에 이제 서식하던 이 JP모건하고 뭐 이런 뭐 JP모건 신한 요런 곳에서 이동이 민족 대이동 요런 것처럼 마치 설날인 것처럼 이동이 일어나고 있죠. 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품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쭉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올라있죠.
그리고 이제 많이 하락도 했는데, 이제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짐 싸들고 이쪽으로 피난민처럼 오는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쏟아지는 이 폭탄들, 그리고 곳곳에 숨어 있는 지뢰들, 이런 부분을 가장 잘 피할 수 있는 그런 벙커가 어딜까? 딱 보니까, 야, 이 셀트리온 이게, 낙폭이 지금 우리나라 우량주 중에서 이렇게까지 낙폭이 일어난 기업은 없구나. 그런데 성장성이나 ROE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 이거는 정말로 좋은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유플라이마 21조짜리 시장 내년에 진출한다 그러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네. 그리고 바이오베타, 램심 SC, 특허가 2036년도까지 걸려있죠. 셀트리온만 팔수 있는 그런 기술. 근데 바이오베터로 또 나왔고. 자,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더 많이 팔리겠지. 이 모든 환경이 너무나 좋죠. 계속 성장을 하는 스토리인데, 그리고 1분기 실적도 20%나 증가했네.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 4분기에는 영업이익률도 아주 크게 좋아진다고 하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에 환율이 막 올라가니까 얘는 수출 주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니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아주 크게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딱돼 있으니까 야, 여기야 여기. 이쪽으로 다 피난을 가야 됐어. 그러고 이제 연기금들도 지금 막 들어오고 있지. 야, 안 되겠다. 지금 돈들이 갈 데가 없어. 투자할 데가 없어. 해외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짐 싸들고 해외로 투자해야 돼 하고 해외 가가지고 박살나고 있죠. 지금 연기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오른 지금 나라에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우리나라 다 빼가지고 해외로 다 나가가지고 박살나고 있죠. 뭐 테슬라 사고 구글 사고 메타 사고 뭐 이렇게 쭉쭉 사놨다가 아주 박살이 나가지고 돈이 갈 데가 없네. 그리고 이제 다시 찾은 게 안식처가 바로 셀트리온.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연기금 그리고 외인들도 공매도는 더 이상 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 돈들이 이렇게 이제 피난민처럼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매도도 얼마 안 나왔습니다. 공매도. 자, 공매도도 보면은 이제 이런 분위기에 공매 치는 건 눈치 없는 거죠. 공매도 얼마 안 나왔죠. 3만 4천.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케어도 공매도가 얼마 안 나왔죠. 2만 6천 나왔죠. 자, 이렇게 이제 돈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돈이 몰려오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박차고 나는 그럼 나갈란다. 돈이 몰리는 곳으로 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여기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잘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에서 돈들이 막 오면은, 와, 이제 막 돈들이 밀려 들어오는 나이고 좋아라고 어깨춤을 덩신덩신 쳐야 되는데, 아, 돈들이 막 밀려오네. 아, 근데 나 겁이 나. 안 되겠어. 난돈 버는 거 무서워. 이런 또 행동을 하죠. 이렇게 쭉쭉 올라오면. 안 되겠다. 이 정도까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얘는 항상 올라오면 다시 내려가더라. 그럼 또 내려올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매도를 하는 그런 사람 생기죠. 실제로 많죠. 46만 주나 매도해서 나갔습니다. 돈이 많이 몰려오니까 나는 매도하고 도망갈래. 너무 돈이 몰려오는 거나 싫어. 이렇게 된 거죠. 요 80만 주나 82만 주나 피난했죠. 돈들이 이제 이쪽으로 여기 안전한 곳이야 하고 이런 메이저들이 막 피난을 오니까 경기 침체를 피해라. 그러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가는 거죠. 훤하게 보이죠. 셀트리온 빛이 막 나고 있죠. 막 들어오니까 개인들은 이렇게 들어오면 아 돈이 막 벅적벅적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아, 나는 자신 없어. 그러고 이제 빠져나가죠.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거꾸로 하면 안 되겠죠. 거꾸로. 거꾸로 하면은 안 됩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이제.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이런 차트의 모양은 정말로 강한 신호다. 정말로. 정말 최악의 분위기에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 최악의 분위기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최악의 분위기가 얘는 이제 지났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분위기 이제 지났다. 이제 외부적인 요인은 아주 안 좋지만 그런 분위기가 이제 지나고 이제 올라가려고 작전을 짜고 있구나. 폼을 잡고 있구나.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많이 하락해서 그러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것도 아니죠, 얘는. 다른 종목들은 아주 많이 하락했으니까 이제 반발 매수 요런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지만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다른 것들 다 하락할 때도 또 올랐죠. 올랐죠. 그러고 올랐죠.
장대 양봉을 만들기 위한 셋업이 열심히 진행되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가자 이렇게 되는데 가자니까 난 안 갈래 하고 나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절대 거꾸로 해서 안 되죠. 이제 뭐 상승해서 지금 여기 꼭 완전 점입니다. 점 점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길게 봐야 되는데 길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게 될 텐데 여기서 내가 왜 나왔지? 그런 날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되죠. 아주 마음을 아주 넓혀야 됩니다. 그릇을 정말 크게 닦아야 돼. 그릇을 이만큼 크게 닦아야죠. 이만큼 크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키워놔야 됩니다. 그렇게 키워놓으면 아주 많은 돈이 내 그릇에 들어오겠죠. 그릇을 많이 키워야지 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바로 여기다 하고 여기가 바로 피난처구나 오아시스구나 하고 막 돈이 몰려오고 있는데 거기를 박차고 나가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진행을 해서는 큰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